안녕하세요. 터지는 컨텐츠는 이렇게 만듭니다. 저자 박창선입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로 나오는 글도 있고, 또 내부에서 보고하는 글, 또는 어떤 뭐 사과문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컨텐츠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제 이번 책, 터지는 컨텐츠는 이렇게 만듭니다에서는 이러한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팁들을 모아놨습니다. 저희는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컨텐츠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더 브랜드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 문자는 그림을 품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히들 컨텐츠를 쓸때 우리가 논리성에 많이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브랜드나 상품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드러내고 싶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 그리고 기능 또는 기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사실상 글이나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들리는 것이 바로 컨텐츠의 관건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듣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전달한 언어를 언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연상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글로 쓸 때는 수많은 단어들이 하나의 문자로 적혀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 문자를 보면서 어떠한 그림을 연상하게 되죠. 우리가 독자에게 문자를 전달할 때는 그 문자를 보고 과연 독자들은 어떤 그림을 연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가벼운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흔히 리어카와 주름살, 이두 단어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으신가요? 리어카와 주름살.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두 단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차고. 자, 이두 단어를 들었을 때도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앞에서 들었던 리어카와 주름살, 그리고 뒤에서 들었던 정원과 차고. 뭔가 되게 대비되는 느낌이 아닌가요? 사실 문자로만 보면 리어카와 주름살, 그 다음에 정원과 차고는 큰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수많은 경험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상징, 그리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해서 그 단어에 새로운 그림을 덧입히곤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리어카와 주름살을 보면서 왠지 가난한 어떤 서민의 삶을 생각하셨을 것이고, 정원과 차고를 들으셨을 때는 부암동이나 평창동에 살고 있는 굉장히 부잣집의 어떤 그런 집을 연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또는 책 또는 여러분의 실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문자들은 그 독자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 또는 이 독자들이 어떠한 상징으로 이 문자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다, 또는 우리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특히 단어들은 굉장히 서로 친한 단어와 친하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예리한과 사랑스러운은 서로 굉장히 매치가 되지 않는 단어죠. 하지만 예리한과 정확한, 이두 단어는 서로 매치가 잘 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브랜드 스토리나 브랜드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의 이미지를 어떤 색깔로 전달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단어들의 뭉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선택할 때는 우리 브랜드가 좀더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를 갖고 싶은지, 또는 따뜻하고 보듬어주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지, 아니면 친구 같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거기에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글을 쓰기 전에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먼저 선정해서 모아놓은 다음,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사실 글이란 게 쓰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앞에 썼던 문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들을 그냥 막 종이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앞문장에 이어지는 문장을 쓰는 데만 급급해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글을 쓸때 굉장히 친근하고 친구 같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글을 쓸때 어떤 단어들을 써야 되는지, 특히 형용사나 소설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써야 될 단어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구분해 놓고 글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쓰시기 전에 세 가지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단어를 들었을 때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미지와 감정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우리가 따뜻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데 거기에 뭐 확실한 또는 정확한 약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IT 기업적인 느낌이 좀더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이미지를 써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써야 될 단어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미리 리스트로 만들어 놓자. 사실 단어는 글의 재료이기 때문에 미리 재료를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사실 글을 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썼던 이 단어와 문장들이 결국에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영화처럼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영화를 볼때 생각을 해보세요. 장면에 주인공이 있고 책상이 있고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소품들이 너무 허술하게 되면 굉장히 장면이 빈 듯한 느낌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문자는 그림을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요. 문장을 길게 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단어만으로도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독자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샹들리에 또는 아주 큰 식탁 또는 금박으로 둘러진 포크. 이렇게 몇 단어만 쓰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가 굉장히 리치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 모여야 내가 원하는 장면을 그려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글이 늘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짧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얘기는 문자는 그림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모든 문자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수많은 그림들과 경험들을 우리는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얘기의 맥락에는 독자들은 모든 것을 그림으로 상상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독자들, 우리가 흔히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지는 컨텐츠는 이렇게 만듭니다. 저자 박창선이었습니다.